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오랜만에 고추가문에 나와서 한번 생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와, 오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는데 저는 좀 이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머리가재, 제가 예전에 호주가재, 괴물가재라고 소개시켜드렸던 그 머레이가재인데 진짜 많이 컸어요. 이게 전해탈피껍질인데, 아 이게 전전탈피껍질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 다 큰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괴물가재처럼 정말 많이 커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사진을 띄워드리자면 이 정도 많이 집니다. 아, 얘가 안 나오니까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커서 만지기도 참 무서운데? 잡았다! 우와! 야! 오, 너무 무서워! 무튼 요만큼 컸어요. 오, 힘이 장난이 아니네. 여기 냉각기 해가지고 저온종이라서 온도를 많이 낮춰줘야 되는 그런 가재입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그 조그맣던 머레이 가재가 저 어느덧 이만큼 컸습니다. 거의 3년 넘게 사육을 했는데, 넣어줄게요. 우와. 야 고마워. 오이, 또 물이 나온 지 오랜만에 됐지. 2년 만에 나왔구나. 그리고 아프리카 팔뚝개구리, 얘도 지금 저랑 지낸 지 거의 7년째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아쿠아가든 제 작가님이랑 만들었던 항인데, 그 아마존에서는 그 호플로라는 맥이 있죠. 예전에 푸른상어님에게 선물을 받은 이제 알비노 호플로인데, 여기 지금 몇 마리 넣어놨는데 굉장히 잘 같이 살더라고요. 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요 친구는 예전에 구독자분이 번식을 해서 기증 선물을 받았던 바로 네로브리지인데, 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얘도 참 귀엽죠. 그리고 저랑 5년째 함께 지내고 있는 파커 뱃목거북이, 그리고 제가 거의 8년 정도 사육한 나트리 피라냐입니다. 얘가 진짜 아마존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얘는 되게 독특하게도 사료도 먹어요. 사료 먹는 피라냐 보세요. 얘 사료 주잖아요. 그러면 좀, 야 멍청아, 야, 아 놓쳤어. 자 보세요. 아 오늘 잘 못 받아 먹는데, 원래 진짜 엄청 빠르게 와서 먹죠. 먹는다니까요. 얘 먹죠. 사료 먹는 피라냐, 귀여운 피라냐.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크레스트 게코도 정말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물 중 두 번째 중 한 마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짜잔, 남미용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브로니아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쟤는 암컷이고 여기는 수컷인데, 자 보이시나요? 발색이 너무 이뻐요 애들이. 우와 눈 보세요, 영롱하죠? 근데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이 친구는 암컷인데 새로 영입한 아이입니다. 얘네들은 난태생이어서 나중에 한 쌍으로 사육을 하게 되며 갑툭튀로 새끼를 여러 마리를 출산하는 그런 도마뱀인데, 얘네는 어떻게 매끈매끈하고 이뻐가지고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살아가고 이제 사이테소종이어서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을 하여야 합니다. 저 오늘 이 친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전세계적으로는 이 멕시코 용도마뱀이라고 하는 이 아브로니아 종들은 로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데, 사이테스 1급부터 뭐 2급 다양합니다. 얘는 되게 이쁜데. 자 바로 여기 있는데, 바로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를 여기다 합사를 해놨습니다. 좀 사육 환경은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을 거예요. 딱 얘네를 위해서 어둠과 딱 좋은 환경으로만 딱 해주다 보니까. 오픈. 자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 찾는 분들은 잘 찾으시는 거고 생각외로 잘 안 보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짜란, 아시죠? 바로 악마의 도마뱀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입니다. 자 얘는 암컷이네요. 마다가스카르에 살아가면서 무늬를 잘 보시면 진짜 그냥 낙엽처럼 생겼죠. 근데 얘네들이 이번에 산란을 했습니다. 어휴 귀여워. 혓바닥 낼름낼름. 와 이 무늬 보이세요? 진짜 낙엽 같지 않아요? 아, 얘네도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어서 사이테스 종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입양을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게 제 서류를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아, 야, 이 친구가 암컷이네요, 여러분들. 와, 정말 매섭게 생겼죠. 기분 좋은 일은 바로 이 친구들이 산란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정란으로 산란을 했는데, 자, 우선은 얘네 엄마를 보여주고 알도 한번 검란을 해봐서 유정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좀 저온종에 속하고요. 실제로 24도 이상이 되면 좀 해롱해지고 좀 축 처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사육할 때는 저온으로 사육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충가에서 사육하는 모습이었고요. 수컷은 여기 꼬리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처럼 돌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수컷들은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고 암컷은 좀 깔끔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사타닉 리프텔 게코의 알이 있는데 제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여기 있죠. 자, 여러분들 검란을 한번 해봅시다.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개체가 좀 짧다 보니까 알도 작은 것 같은데, 알이 굉장히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검란을 해봅시다. 오, 우와, 여러분들 유정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붉은 색깔로 굉장히 빨갛게 핏줄들이 안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너무 약해서 살짝만 할게요. 우와, 실제로 알이 약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알도 넣어볼게요. 우와, 이 알도 딱 보시면 붉은 색깔로 이렇게 핏줄과 핵이 발생한 게 딱 보이죠. 지금 40일 정도 지났는데 나중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끼를 제발 잘 구하이라. 지금 이렇게 많은 개체들을 사육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산란도 많이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레오파드 게코랑 뭐 크레스트 게코랑 뭐 사타닉이랑 뭐 자이언트 데이 게코 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전에 데려왔던 특시포록인데 여기서 너무 잘 지내서 집에 갈래 물어보니까 여기가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 악수하자. 오랜만에 봤는데 안녕. 굉장히 많이 커지는 친구인데 지금 한 1kg 정도밖에 안 됐고, 나중에 뭐 2kg 이상도 커지니까 여기가 더 천국이거든요, 저희 집보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통통통통. 자, 방금 봤던 그 자이언트 픽시포록이 베이비 때는 이렇게 귀여운데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오호, 귀여워. 바로 먹는구만. 자, 보이시나요? 떨구자마자 먹는데 얘네 엄지손톱만 해가지고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오, 성공. 또 이렇게 키우는 반려 개구리입니다. 아, 그리고 2년 넘게 저랑 함께 하고 있는 별거북이 아기도 있어요. 등에 방사무늬가 참말로 귀엽죠. 사이티스 1급이 되면서 일반인들은 사육하기 힘든 그런 종이 됐습니다. 저는 애초에 있어서 사육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새롭게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별거북인데, 수명이 길다 보니까 아마 저랑 평생 가지 않을까. 잘 부탁해. 근데 오늘 또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늑대거북인데, 이 친구도 기증을 받은 친구거든요. 지금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환경청에 여러분들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유예기간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기간 동안 얘를 입양하게 된 뭐 경로라든지 사육하고 있었던 그런 사진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기입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개체들을 합법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신고를 해야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계에서 이제 가끔 발견이 되고 하거든요. 누가 무책임하게 유기를 하고 방생을 하는 바람에 많은 매니아 애호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위험한 거는 맞지만, 사육할 때 위험한 건 맞지만, 이 무책임한 분들 때문에 이 개체들을 사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연에 방생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로부터 거의 6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근데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긴급하게 왔어요. 전에 한번 여거 누가 이제 손님분께서 뭐 잘 모르고 이거 온도 장치 건드렸다가 또 큰일 났었던 적이 있었죠. 자, 여기인데 여기 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사타닉 리프텔 게코 알들이에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부활을 했습니다.
전에 10월달에 있던 알은 부활을 기다렸는데 유정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개체가 발생하다가 이제 몸이 만들어지고 발생하다가 중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알 낳은 거를 지금 부활을 시킨 겁니다. 짜잔, 드디어 신비한 섬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사는 그 리프테일 개코를 직접 번식이 성공하였습니다. 와, 이게 갓 태어난 거고 24시간이 안 됐거든요, 태어난 지. 이거는 동배 알인데 아직 그 부화 조짐이 없나 봐요. 얘도 부화 잘 해야 될 텐데. 우선은 색깔이 이제 발색이 다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른데 지금 요 아이는 약간 암컷 느낌이 나는 그런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약간 걱정된다. 완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근데 눈은 요런데 여기 눈은 왜 이러지? 안 돼. 우리 그래도 끝까지 잘 지내보자. 이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의 알은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면은 대부분 유정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핵이 보이지 않고 핵이 나중에 한 일주일 이상 있어야 핵이 갑자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낳았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좋아요. 핵이 없다 해서 바로 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리프테일 개코를 세팅하려면 있는 재료로 조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리프테일 개코가 아무래도 좀 숲속 정글에 살다 보니까 좀 운신처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재료를 조금씩만 써서 좀 작은 통에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네, 작품 정말 이쁘죠? 저희 직원분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여성분이시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요.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분양하는 거를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 뉴투 같은 것도 길러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두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너무 정글이고 여거 좋다. 여기다가 리프테일 개코 그냥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 낙엽아, 들어가자. 들어가. 아이고, 자유낙하.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좀 저온 사육을 해야 되고, 좀 팁을 드리자면, 저온 사육을 하되, 저온 사육일 때는 습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좀 건조해도 되고, 습해도 되고 상관이 없지만, 약간 26도, 27도, 이 친구들의 기준에서는 좀 고온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 작품도 저희 직원분께서 만드신 건데요. 여기다가 엠페로 뉴트나 히말라야 뉴트 또는 살라만다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육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피천의 구피예요. 엠페로야, 오늘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여러분. 엠페로야, 아이고 이뻐라. 어떤가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엄청 많이 살죠? 이런 식으로 식물이 생물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자연처럼 꾸며낸 거를 비바리움이라 하고, 저기 안에는 여과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여과 사이클이 자정작용이 있는 사육장이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집에서 물갈이만 조금씩만 해줘도 물도 깨끗하고 육지도 깨끗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사육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엠페로 뉴트 같은 경우에는 사육할 때 어느 한 곳에 먹이를 주면은 습관성으로 이 곳에만 오거든요. 치우기 좋은 이런 육지에다가 먹이를 주다 보면 잘 나올 거예요. 먹이를 여기만 주면은 배고플 때 이곳에 온다 이 말입니다. 자, 무튼 이런 식으로 이쁜 사육장도 있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듭니다. 물멍이라고 해야 되나? 자, 엠페로야, 한번 수영 한번 해보자. 수영 한번 해봐요. 옳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 김에 좀 보여드리자면, 사우디의 아라비아에 이제 예멘에 사는 카멜레온이 있어요. 짜잔, 베일드 카멜레온인데 이 친구는 사육을 하시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1년째 저랑 저랑 밀당을 해요. 그러니까 카멜레온이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나도 오늘 몸 초록 색깔이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커 있는 사육장인데요. 한 마리만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쁜 친구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섬, 파푸아뉴기니라는 섬에 사는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커입니다. 키울 때는 이 눈에 이 레드 색깔이 없는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요. 이 친구도 아직 다 안 커서 색깔이 좀 덜 진하네요. 또 소개하고 싶은 도마뱀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자면 짜라란, 이제 사바나 모니터라고 해서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다른 형들한테 치여가지고 따로 한 마리가 있는 건데 아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주라기 공원의 그 랩터 새끼 같아요. 야, 야, 너희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야. 아!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무튼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사타니그리프테일게코를 우선은 번식을 했고, 다양하게 뭐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쁜 동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좀 귀여운 것들, 예쁜 것들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